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9월 7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트럼프가 오늘 어제 뭐 이 정도 되겠네요.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면은 지금 러시아에 행하고 있는 각종 금융 제재를 취소하겠다,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청나게 도발적인 이야기죠. 여태까지 미국이 해온 입장을 봤을 때 악마화되어 있는 푸틴, 그리고 당연히 그 징벌을 가해야 된다는 게 미국 대중의 입장인데, 트럼프가 이런 말을 뱉는다는 것은 본인의 표심에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만큼 트럼프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절실하다는 겁니다. 왜냐? 잘못하면 달러가 망가지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 그럼 미국은 가는 것이다. 예. 자, 이런 사안을 통해서 한 번 더 트럼프가 현실 인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다. 그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자, 이런 말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당연히 보도는 하지 않죠.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죠. 기축통화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외환하시는 분들, 금거래 하시는 분들, 경제 전체적으로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달러가 위험했나? 미국 경제위기 온다는 이야기는 뭐 항상 뭐 북한이 남한 침공한다는 이야기 비슷하게 몸에 익어 있어가지고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도도히 이 저변에 깔려있는 큰 변곡점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 언론들은 뭐하고 있냐? 여러분의 자산들은? 예, 누구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위기에 있다,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 이것과 본인이 당선되면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끊어서 우크라이나를 종전시킨다는 것은 동전 양면이다. 이제 그 동전이 이때까지 앞에 면만 이야기했는데 그 돈을 미국에 써야지 이야기까지만 했죠.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한 거죠. 달러도 위험하다. 이 상태가 계속 방치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게 관련된 이야기. 어느 언론에서, 전 세계 어느 서방권 어느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내용이 트럼프 입에서 나왔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당연히 보도할 이유가 없겠지요. 왜? 현재 처해져 있는 세계 경제의 위기가 어디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자, 저도 가끔 주식시장의 리포터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게 어떤 지표가 되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에. 그런데 상당히 그 주식시장의 주가 지수로는 무덤덤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누가 마사지를 하고 조정을 하는구나. 주가 지수라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크게 나오는 뭐 오늘의 시황,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저렇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십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를 바랄 따름이죠. 장난치는 친구들은. 말이 안 되죠,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도 보면 뭐 24시간 주식 투자, 뭐 낮에는 한국 주식, 밤에는 미국 주식 계속 돌리는 거죠. 그게 다 거품이라는 거고. 이런 큰 변화를,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퍼붓게 만드는 그게 자본주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돈의 과잉이에요. 자, 예전 같았으면 이게 전쟁으로 폭발을 하면서 해소가 되는데 지금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나 무기들이 위험하다. 그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대중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게 전쟁 없이 넘어갈 수 있느냐. 단극화 사회에서 다른 단극화가 아니고 다극화로 가는 것이 그 해답이다라고 푸틴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기시다의 갑작스런 한국 방문,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렸죠. 지금 트럼프의 가능성 높아지고 있어요. 별일이 없으면. 그가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끝내고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할 겁니다. 바로 러시아와 타협할 거예요. 중국은 사실은 바이든 때보다 더 힘들어요. 힘들어질 거예요. 아마. 왜? 그 힘이 집중이 되니까. 왜? 푸틴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덩치는 크지만 세상을 리드할 만한 그런 문화적이나 정치적 소양이
축적되지 못했다. 미국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다원화, 다원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어젠다는 사실은 푸틴이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그걸 용인해주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있고, 그게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 걸 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자, 오늘 좀 뭐 여기까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금융제재 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 간첩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확실히 대통령이 된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푸틴에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푸틴하고 교감하고 있다는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근데 푸틴은 상관없어요. 트럼프하고 하든 트럼프한테 절대 질 수 없는, 다 밀려내 잘려나갈 것으로 생각되는 딥스테이시, 어차피 진행될 일이면 우리가 미리 터트린다.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푸틴 입장에서. 자, 그게 어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해요. 자, 이게 오늘 한 발언입니다. 이게 밑에 제가 일부러 자막을 뽑아가지고 일부러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자막의 내용은 뭐냐면은, 자기도, 금융제재를 사용했지만, 효과를 발생시키고 나면 금방 금방 취소했다. 왜? 금융제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달러가 자꾸 약해지니까. 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를 금융제재를 했더니, 러시아가 기름을 어디로 팔았습니까? 올라간 기름값을 가지고 지금 경제가 더 좋아진 거죠. 러시아는 천연자원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도하고 거래를 텄고 중국하고 거래를 터면서 더 물량을 늘렸어요.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됐죠. 시장에, 전쟁으로. 시장 가격은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인도하고 중국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팔았죠. 그 할인된 가격도 예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돈을 번 거죠. 그러면서 달러 스위프트 시스템,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돈으로 거래를 하다가, 인도 돈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위안화로 거래를 하다가 현물 거래도 했을 거예요. 즉, 금 같은 걸 통해서. 그런데 브릭스 국가들이 지금 쫙 줄을 서고 있잖아요. 왜?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는 게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브릭스 기축 통화. 지금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미국의 이해관계에 큰, 미국은 지금 뭐랄까, 환전, 거래세를 받고 있는 셈이거든요, 달러로. 왜냐, 외환 간의 거래가 될 때 가운데 달러가 변환돼서 다시 제2의 외환으로 바뀌어요.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외환 거래할 때, 팔 때, 살 때, 값이 다르잖아요. 그 차익은 은행이 먹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술적 진보한 상황, 많은 기술적 진보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푸틴이 계속 이제 겁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자, 브릭스가 자꾸 늘어나고 브릭스의 경제는 이미 G7보다 크다. 그러면 달러의 용체가 그만큼 적어졌다. 이제 달러가 없어도 되겠다. 그러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죠. 그들이 나라의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던 달러, 그렇지 않아도 불안했는데, 너도 앞다투어 팔게 돼요. 그러면 폭락이 되는 거예요. 달러가 시장에 막 나오게 되면. 그래 되면은 미국의 간절한 우방국인 일본, 유럽의 국가들마저도 팔게 될 거예요. 왜?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그게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브릭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고 메시지는 충분히 트럼프에 들어가 있고, 전달돼 있고, 트럼프가 공개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융시장 아무도 이런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우리 언론들 아무도 이런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물론 미국과 서방의 언론도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몽골을 거쳐서 극동경제포럼에 가 있는 푸틴이 같은 날짜에 9월 5일자로 찍혀있죠. 지금 이건 뉴욕이죠. 지금 뉴욕 뭐 경제클럽 뭐 이런 건데,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대담을 나눈 것이고, 같은 시간에 푸틴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정말 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같은 5일이니까 푸틴의 발언이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조금 더 빨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아침이 있을 수 있고 저녁이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같은 날이에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거 중국이 되게 싫어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밑에 좀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일부러 영어 번역된 부분을 달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탈달러화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예. 제가 푸틴의 말을 지금 여러 해째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는 말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거짓말을 하기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되, 모호하게 이야기하더라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극비스러운 일이라면. 우리는 탈달러화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네, 이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달러 시스템에서 쫓아내니까 우리가 썼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불리하게 됐죠. 자기 발등을 찍은 거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미국의 딥스테이트의 계획대로 했으면 여기서 러시아가 붕괴됐었어야 됐어. 푸틴이 권좌에서 물러났어야 됐어. 러시아의 경제가 붕괴됐었어야 됐어. 그렇게 안 됐잖아요. 네. 자, 그래서 푸틴이 이런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번역하고 같이 비교해 보실 분들은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의 행간에 것도 넣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 당국자의 멍청한 결정으로 탈달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게 아까 트럼프가 이야기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다는 거랑 같아요. 같은 날 이름을 한다는 게 너무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전화통화를 한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심지어 미국도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을 거다. 그런데 방향을 못 바꾼다. 폭주기 같아처럼. 자, 이것은 뭐냐? 기존의 세력도 실수를 알았지만 기존의 세력은 스스로 바꾸지 못한다. 트럼프가 그걸 바꾸려고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럼프 말하고 같이 묶어서 보면. 근데 좀 이따가 제가 CNN 보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웃기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푸틴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이 우리 구소련이 멸망하기 전에 붕괴되기 전에 하던 짓하고 똑같다. 뭐냐? 이런 게 잘못됐는데 이러면 아 그래? 아그 정도의 잘못은 괜찮아. 우리는 덩치가 크니까. 근데 그런 잘못들이 계속 누적이 된다. 어느 순간에는 큰 펀치로서 빡 먹인다. 자, 그래서 국정 운영이라는 게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게 없다는 건데 여러분. 당국자라는 게. 예, 지금 우리 상황하고 잘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있죠. 수많은 문제들. 그것들이 모이면 나라가 휘청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미국도 우리 망할 때랑 똑같은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 이야기 다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중국이 이 푸틴의 이 발언에 되게 실망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몽골에서 가스관 뽑아준다는 것도 중국은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자, 그거하고 한번더 확인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인도 언론에서 한 내용인데, 블룸버그 통신인데,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제 중국도 사실은 힘들죠. 중국 내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IMF 막기 전에. 세계 경제가 위축됐잖아요. 성장을 안 해요. 근데 돈은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걸 다 현물로 바꾸려면 현물로 바꿀 수가 없어요. 폭락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은행에 10억이 있어. 아,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이걸 현물로 바꿔야 되겠어. 그래서 뭐 부동산을 사든지 금을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라고 돈을 뽑아내는데, 만약 동시에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은행에 갇혀있던 수백, 수천조 원의 돈이 다 나와서 실물시장으로 옮겨간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원화 가치, 그 화폐 가치의 폭락을 의미하는 거고, 나라가 망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트럼프가 이야기한 기축통화의 위치를 잃으면 미국은 망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계속 커져야 되고 계속 번져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유라시아, 아프리카, 북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안 그러면 물이 잘람잘람 한단 말이에요. 넘친단 말이에요. 이게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어떤 과잉 생산의 한계에 와 있어요. 주기적으로 큰 금융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경제 폭망 사태가, 경제 위기가. 그게 사실이거든요. 왜? 우리 욕심대, 욕심을 추구하는 제도가 자본주의 제도니까. 욕심이 끝까지 와 있을 거고, 그 욕심의 선봉장에는 미국이 있었고, 그 미국의 방식대로 똑같이 자라온, 중국도 있고.
그래서 출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걸 보면은 선물 거래를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외환 선물을.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블룸버그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해서 지금, 100빌리온 달러니까 얼마냐면 이게 우리 돈으로 치면 현재 환율이 130조 원이에요. 130조 원이라는 돈이 달러를 샀다는 거예요. 달러 폭락에다가 그런 거예요. 자, 이거는 중국의 은행들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은행들이 달러를 빌렸어요. 그리고 정해진 시점에 다시 그 돈을 돌려줄게. 그때는 이런 환율로. 그걸 못 맞추게 되면은 내가 부족하면 내 돈을 얹어줄 것이고, 그거보다 낮으면 네가 내 걸 메꿔줄 것이고. 이게 선물 거래죠. 미래를 보고 배팅을 하는 거죠. 거기가 이게 미국 사람들 놀랄 정도로 큰 금액이 들어왔다. 자, 이게 인도에서는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미국의 달러가 폭망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금년을 넘기기 힘들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공포스러운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팅할 수 있는 거죠. 자, 중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사유화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즉, 정부하고 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니도 큰 돈이 움직이는데, 이게 개인 은행 차원에서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이 금년에 간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방향으로 쪼아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 푸틴의 발언 보세요. 우리는 달러 붕괴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저그 말은 너희가 지금 우리한테 부과하고 있는 금융 제재를 해제하면은 난 달러로 거래할 수 있어. 달러를 버린 게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러시아 금융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말이 맞는 거예요, 둘이. 뭐 러시아는 말 바꾼 거 하나도 없어요. 예전부터 꼭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근데 그 뒤에 중국의 약간 새로운 패권 도전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 본인이 위기 탈출도 겸해서. 중국은 지금 현재 위기 탈출의 방안이 패권 획득이에요. 이렇게 아주 단순화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사례를 보더라도. 여기까지 오시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아, 푸틴의 말과 트럼프의 말이 어느 정도의 혼란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인지, 그 규모가 얼마나 큰 발언인들인지, 이걸 느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이 푸틴이 지금 발언 중에서 노드스트림 가스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더 확인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국내 언론에서 보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중간자 입장이잖아요. 되죠? 이건 어디에도 보도 안 해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들이 노드스트림을 폭파했고, 그 가스는 지금 이제 유럽에서,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은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있고, 터키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노드스트림을 끊었다. 노드스트림 1은 관이 두 개고, 노드스트림 2도 관이 두 개다. 노드스트림 1의 관이 두 개가 날라갔고, 다. 노드스트림 2는 한 개만 날라갔고, 한개 살아남았다. 옛날 허쉬 탐사 전문 기자의 말에 의하면 폭발이 불발산이 돼서 그래 된 거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푸틴의 말은 이게 엄청나게 행간을 잘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제 생각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자, 폭파했고, 그 가스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돌아서 가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는 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어떤 걸 깔고 있느냐면은, 푸틴의 말에는 유럽에 공급되는 가스가 크게 줄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노드스트림을 끊어졌지만 똑같이 우리 수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자, 가스가 어떤 특정 지역에 와서 다른 지역으로 갈때 가운데서 그걸 먹습니다. 커미션을. 그래서는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푸틴이 과거에 우크라이나전 전에 독일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워했어요. 너무 많이 남겨 먹는다는 거예요. 가스가 지나가는 걸로. 내가 독일에 파는 가격하고 독일이 다른 나라에 파는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독일이 그래서 그런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고 있다. 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고 있을까? 자, 러시아의 밥줄을 끊기 위해서는 그 가스관을 다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자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려다 보니까 러시아에 기대는 바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은 노드스트림 끊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자마자 미국이 요구했죠. EU에다가 자기들 LNG 사가라고. 그래서 훨씬 비싸죠. 배 타고 건너오고 액화시켰다가 다시 기화시켜야 되잖아요. 그 노르웨이 거 물론 미국이 주력이겠죠. 그렇지만 그게 러시아 가스에 비할 바는 아니다. 러시아 가스, 러시아 가스로 들어왔다. 단지 가격이 올라갔다. 미국도 길을 열어서 자기들 LNG를 팔기 시작했다. 요런 계산, 요런 그림이 나와요, 지금. 예. 만화책적인 생각을 하면은, 러시아 가스를 다 꺼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드스트림은 왜 끊었지? 그걸 끊더라도 우회로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자, 그것은 미국이, 바이든이 독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제 기억에 잠깐 나는 것은 뭐냐면은, 독일이 겉으로는 가스관을 막아버리겠다.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자국 독일 배가 아닌 다른 배를, 다른 국적 배라는 것이 국적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통해서 계속 그 남겨먹는 거래를 했다. 가스관이 아니라 다른 해상 통로로. 그런 보도가 살짝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전체를 미국 측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남겨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스를 독일이 먹던 것을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자본이 먹는다는 거예요. 아마 더 높은 커미션 비율로. 지금 조지 소로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장악했다고. 그가 빨대를 다 꽂은 거예요. 자, 직접 미국산 LNG도 팔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는데 우크라이나로 지나가는 통행료도 독일로 가는 걸 끊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 가는 통행료를 미국 자본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푸틴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크라이나 계약이 올해 말에 만료가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갱신하지 않겠다 그럼 난 할 수 없지? 그러면 터키를 돌아가든 다른 루트를 돌아가든 그렇게 가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그걸 안다는 의미예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가스를 통해서 미국과 관련된 세력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뒤에 깔려 있어요, 푸틴의 말에. 자, 이거는 어떤 새로운 정리라고 할까요? 새로운 시선이 하나 만들어졌다. 여태까지 뭐 이런 거 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근데 푸틴의 발언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서로 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너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잔인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예. 자, 그래도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미국 언론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 이거 보시면은 CNN 보도인데, 오늘 나온 보도죠. 어제 오늘. 이 제목을 해석을 해보면은 푸틴이 해리스를 지지하면서 미 대선판을 음해하고 있다. 밑에 내용을 봐도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예. 자, 여기서 뭐 결론은 뭐냐면은 난 잘 모르겠다 해요. 기자의 이야기는 잘 모르겠다 왜 이러는지. 근데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아니에요 그게. 물론 제가 이제 발췌된 버전만을 봐서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카말라 해리스도 바이든과 똑같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과거의 발언을 더듬어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이든을 선호하냐 트럼프를 선호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이든을 선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꼬는 이야기예요. 러시아 기자랑 대담을 하는 건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바이든은 되게 예측 가능해. 이겁니다. 자, 그 예측 가능하다는 일이 지난 3, 4년간 쭉 해왔던 일이에요. 해리스도 변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도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다. 미국도 망가지니까.
비꼬면서 한 이야기예요. 비꼬면서.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과거에 트럼프하고도 말이 잘 통했다. 자, 근데 오늘 말 맞춰주는 거 보십시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나 딱 따와서 푸틴 헬스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미 대선판을 음해하고 있다. 이거는 왜곡 보도죠. 비꼰 건데. 예. 즉, 이 말은 뭐냐면 트럼프 말하고 섞어서 보면 헬스가 되면 망한다. 이 전쟁 3차 세계대전 될 수도 있다. 딸려 확 맛이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자본들은 너희 확 버릴 거야. 삼성거래. 어제도 말씀드렸죠. 미국은 자본이 나라를 버릴 수 있습니다. 나라를 갈아탈 수 있다고요. 자본의 집합체거든요. 연방준비위원회는, FRB는, 우리 한국은행처럼 죽을 때까지 원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장렬히 같이 전사하는 이런 조직이 아니에요. 미국이 망할 것 같으면 꼭 나라를 버리고 다른 데 도망가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쫓아왔던 것처럼.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린다는 것은 그런 위험까지 내재되어 있어요. 즉, 임계치가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위기가 올수 있는 임계치가. 그래서 중국도 아까 배팅을 했다는 거잖아요. 130조 오늘 작년부터. 즉, 금년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푸틴의 그 발언은 뭡니까? 살려주는 거잖아요. 거기하고 트럼프하고 손을 잡고 미국 살리겠다. 다원하러 가자. 인정해라.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푸틴의 생각 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패권을 구상하고 있다. 차라리 미국이 있는 게 낫다. 진정한 다원화된 세상에 있어서 다원화된 세상에 밑밥을 깔아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미국을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 미국이 무너지면 중국이 바로 올라선다. 중국이 그렇지 그렇게 원치 않더라도.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미국을 키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푸틴 생각으로는. 자.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한테 유리한 국면이 자꾸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오늘 나왔죠. 자, 형량 유죄 판결을 받았고, 무슨, 성인 배우하고 잤다. 그래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뭐돈 줬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선고 일이 대선 이후로 늦춰졌죠. 이거는 이제 큰 승리죠. 자, 이거 보면은 미국 내 많은 세력들이 트럼프 승리를 점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예. 자,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이런 내용이 트럼프를 잡아 넣으려고 한다. 이게 좀 전에 판결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판결이 연기됐단 말이에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고 봅니다. 또 하나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CIA의 쿠데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모론처럼.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존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다 그쪽에 관련된 쪽에서, 딥스테이트 쪽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 이유. 자, 그러면 그뒤 아성을 굳게 쌓아왔는데, 그 관성이 쉽게 틀어지겠습니까? 아까 푸틴이 말한 것처럼. 그들도 자기들이 실수한 줄알 거야, 아마. 그런데 방향을 못 바꾸고. 관성이 있어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가자전쟁, 우크라이나전쟁. 발을 못 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CIA가 어떤 그 딥스테이트의 행동대장이라고 봤을 때 지금 트럼프가 된다는 것은 확 갈아엎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게 CIA 쿠데타론이 나오는 이유예요. 우리는 계엄론 나오죠. 계엄령 이야기. 미국은 CIA 쿠데타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때 계엄령 나왔을 때 박근혜 탄핵이 됐죠. 법관들의 판단에는 그런 게다 고려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예. 자, 또 하나 이제 큰 추가된 것은 이거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잘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걸 나라를 재정비를 해야 된다. 이제 지금 트럼프가 단단히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지난번에 대통령 할때 트위터 정치를 많이 한다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왜 그랬을까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는 수족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트위터로
대국민 직접 정치를 한 거예요. 이제는 그럴 수 없죠. 이제는 진영을 갖춰서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얼마나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쫙 감사를 하겠다는 게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날릴 건 날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이게 직역을 하면 정부 효율화 위원회를 만들겠다. 그게 장을 일론 머스크가 맡기로 했다 약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몇 안 되는 미국의 희망이거든요. 최근에 인텔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도가 나거나 회사가 쪼개지거나 할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엄청난 금액의 지원을 받았지만 원래 안 될 거였어요.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돌아가는 투자되는 금액의 양에 비해서 현재 적었고 미국 대중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았지만 그렇지만 그 사이에 벌어졌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고 결국 망가졌잖아요. TSMC 미국을 갖고 오는 거 뭐 삼성도 투자하라고 꼬셨죠. 다 물건너간 거 있잖아요. 뭐 삼성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TSMC는 물건너간 것 같아요. 그거 다 날라간 거예요. 그거는 다. 네. 자, 나 얼마 안 남은 게 이거예요. 지금 미국이 잘하는 것이 방산도 지금 많이 미끄러졌죠. 우리한테 지는 부분 많아요. 제약 부분 하고 몇몇 IT 그룹 그리고 SNS를 잘하죠. 유튜브, 구글하고 뭐 페이스북, X 이런 거 그리고 우주산업. 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보면은 지금 미국 미래의 상징이거든요. 그가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확실하게. 광고도 막 내더라고요. 엑스에다가 보니까. 그냥 본격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이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즉 미래지향적인 세력들이 예전에 꼰대라고 불렸던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거기다가 뭐 아시겠지만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조인한 거 엄청나게 큰 타격이었을 거예요. 카말라 해리스한테. 예, 예. 자, 거기다가 또 하나가 주커버그 아시죠? 페이스북에 지난 8월 26일 날 의회에 우리말로 법사위원장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바이든 정부로부터 코비드 관련해서 특정 정부를 검열하라고 요청받았고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압박을 받았다.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자, 카말라 해리스가 이길 것 같으면 이야기 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냥 화장실 가서 욕 몇 마디 하고 말았겠죠. 기분 정 나쁘다면. 비즈니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것은, 물론 여기서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끝에 끝으로 두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라고 보거든요. 저는, 자, 이것은 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생각이, 판단이 굳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특정 정부를 검열하라도 코비드 관련 저도 이 코비드 관련해서 올린 동영상을 좀 제재 조치를 받는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느냐. 또 말 더 하면 또 뭐 시비를 걸지 모르니까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2020년 대선을 앞두고는 FBI가 헌터 바이든 아들이죠. 랩탑에 대한 압박. 거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거기 부정부패 바이든 패밀리 바이든 가문에 했던 부정부패에 대한 이야기들 있었는데 그거를 또 통제해라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가 사주한 가짜뉴스라고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 후회한다. 자, 주커버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내부에 잘은 모르겠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AI가 많이 발전해서 자기가 언급한 이 사안들은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사실이라고. 코비드에 관련됐던 의혹, 정부가 발표하지 말라고, 유통시키지 말라고, 위험한 뉴스고 가짜뉴스니까 유통시키지 말라고 했던 그 의혹, 핵심적인 의혹들이 사실이다. 헌터 바이든에 관련된 부정비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이다. 이야기를 거꾸로 돌려서 주커버그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나 희한한 내용은 2020년 대선 앞두고 즉 바이든이 대통령 될 때 트럼프가 재선 도전했을 때 FBI가 공무원이잖아요. 와서 트럼프의 유리한 일을 하는 게 유리한 요청을 한 게 아니고 바이든의 유리한 요청을 했어요. 야당의 유리한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딥스테이트의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FBI, CIA. 그래서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본인은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큰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는
CIA가 손댔다는 것을 지금도 그렇다. 손댈 수 있다. 네. 자, 이런 가짜 뉴스 이야기. 우리도 이런 거 엄청나게 많죠. 자, 이거 보시면은 미국의 어떤 현황이라는 걸 보실 수 있겠고, 저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유튜브가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비슷하다.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확대됐어요. 만약 유튜브가 국내 채널이 국내 회사였으면 이런 발언도 사실 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뭐 크게 불만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황이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주커버그는 이런 이야기 실토를 했다. 트럼프하고도 잘 지내고 싶다. 나 미워하지 마.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차하면 뭐 디도스 공격, 옛날 이명박 때 보면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 북한이 했다. 뭐 농협의 디도스 공격 북한이 했다. 다 그러잖아요. 천안함 북한이 했다. 미국도 그러는 거예요. 여차하면 러시아가 했다. 여참을 러시아가 했다. 힐러리 클린턴 떨어졌을 때도, 떨어뜨릴 때도, 러시아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균형감각이라는 걸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누가 더 균형감각을 가지고 상황을 합리적으로 볼수 있느냐,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게 훌륭한 나라가 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예, 눈 가리고 아웅에 익숙해진 나라나 국민들은 앞으로 잘 되기 어려울 거예요. 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AI가 앞으로, 지금은 저는 영어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여러분한테 이런 걸뭐제 대신 정리해서 알려드리지만, 좀 있으면은 AI가 그냥 다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한테. 정보가 훨씬 많이 공개된다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전 지구적 자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 이유로 하는 거예요. 주커버는 주커버그의 이유가 있고, 일론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트럼프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내 비즈니스에 안 좋을 것 같으면 지지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화장실에도 가야 되고 밥도 세끼 먹어야 되고 어떨 때는 명상도 하고 기도까지 하잖아요. 다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극동 경제 포럼에서 푸틴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들어온 적들은 다 내몰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15,000명 정도가 제가 봐서는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쿠르스크에. 쿠르스크. 네. 그리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목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죠. 15,000명의 병력으로 뭐 모스크바까지 진공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고, 쿠르스크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 대환경 대재앙을 불러일으키려고 했죠. 푸틴은 그거를 내색하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몰아내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이겁니다. 15,000명이 들어갔는데 1만 명 정도가 지금 이미 살상됐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전멸이잖아요. 매일매일 늘어요. 매일매일 기사가 나오거든요. 어제 봤을 때는 9,000명, 오늘 봤을 때는 1만 명이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푸틴이 하는 행동을 저 채널을 통해서 쭉 보신 분들은 이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국내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런 거이지요? 자신감 얻은 우크라이나군 러 대규모 기갑부대 또 격파. 또 밑에는 이런 것도 있네요. 예, 러시아는 원래 최약체 국가였다. 패전할 수밖에 없다. 본토 뚫린 러시아. 처음부터 패배가 점쳐졌다. 그리고 아까도 어디서 한 제목을 보긴 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국민들 절망. 뭐, 예? 푸틴 이상행동. 쿠르스크 진공에 뚫려가지고 푸틴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가 줄이죠. 오늘 쭉 내용 보셨죠? 트럼프하고 지금 궁합을 맞춰가고 있잖아요. 이 기사들은 다 뭡니까? 쓰레기죠. 위선적이죠. 이 언론사들이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른다면 바보고요. 네. 모르지 않고 알지만 이렇게 보도한다. 큰 힘이 뒤에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힘이다. 일단 이렇게 봐지죠. 그래서 몰라서 이런 기사를 썼다. 그냥 받아쓰기 했다. 그러면 용서해 줄 만해요. 너좀 멍청하구나 이렇게. 근데 알면서 이렇게 쓴다? 아주 나쁘죠. 그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언론이라는
직종에서 이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기죄죠. 반란죄지요. 네. 자, 그래서 어제 다뤘던 내용이죠. 기시다 급하게 방한한 목적. 저는 뭐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더라도 한미일 군사동맹을 압박한다. 이거는 딥스테이트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때, 트럼프, 그 딥스테이트이 물 건너갔구나. 트럼프한테 항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걸 빨리 준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움직일 리는 만무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같은 어차피 트럼프가 되면 진행될 일이고 미국도 주저하다가 여기까지 끌려온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푸틴이 한 말대로 자기들이 실수인 줄 알고 있다. 근데도 방향을 못 바꾸네. 북미정전선 계속 하려고 했던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 타협하자고 했던 부분, 끝내자고 했던 부분, 뒤로 밀려갈수록 더 체면 손상이 커져서 더 못하게 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지는 이런 악순환 속에 지금 갇혀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근데 트럼프의 부상으로 드디어 손절을 해야 되겠다.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이런 행동의 발로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외교적인 행보를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수를 지금 벌리려고 할 수도 있다. 미국 내부에서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기조가 저는 그대로 좀 유지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지고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딥스테이트이 카말라 해리스가 계속 정권을 이어가든 아니면 트럼프로 바뀌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결론은 비슷해질 수도 있겠다. 예. 근데 한쪽이 되면 좀 가운데 들컥거리는 부분이 세겠고 다른 쪽이 되면 들컥거리는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겠다. 들컥거리는 와중에 우리 쪽에서 오판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틀어막지 못하고 빈틈이 보이면 한반도의 분란의 가능성은 더 강도는 더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